안녕하십니까. 제62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자정의 정후보 김지은입니다. 저에게 학생회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 학생회가 무슨 인생이냐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은 학생회가 처음이었고 유일했습니다. 학생회를 향한 마음에 비해 저 개인 김지은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의 모습이 제가 애정하는 학생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대표자 김지은으로서만큼은 최대한 완벽할 수 있도록 단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그토록 애정하는 학생회가 다시 한번 학우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학우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가며 학생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만의 집단이 아닌 진짜 학생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당장의 취업, 대학원 입시가 눈앞에 있는 학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GPA 성적 산출 불이익을 없앨 것입니다. 1년간 기숙사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택배 보관소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툭하면 터지는 수강신청 서버 문제와 ETL 서버 문제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방지할 것입니다. 2021 학번 학우들이 처음으로 대면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이전과 같은 캠퍼스의 활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정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정화의 시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연설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많은 학우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자정이 바꿀 새로운 서울대를 기대해 주시는 많은 학우분들에게 학생회를 하면서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분들께 무엇보다 저를 믿고 여기까지 함께해 준 모든 선보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정의 정후보 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2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자정의 부후보 전현철입니다. 후보자 등록부터 공동선본 발족식, 공동정책 간담회까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거운동 기간은 참으로 쓸쓸하고 남루한 기간이었으며 그러한 나를 발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학우분들을 설득하고 메시지를 던지며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증명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길을 제시해 준 것은 여전히 다시 뛰는 학생 공동체, 당신 곁에 총학생회라는 확고한 목표 의식과 철학이었으며 아무도 없는 남루함 속에서 그것은 더욱 빛을 내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했고 고민했습니다. 69개의 저희 선본 자정의 공약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모든 공약이 실현되며 펼쳐질 2022년의 서울대학교는 어떨지 정말 많이 그려보았습니다. 어제 새내기 OT가 다시 대면으로 개최된다는 공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캠퍼스는 다시 뜹니다. 학우분들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활기를 찾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도 다시 하나 되어 커질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선거운동 기간이 끝을 향해 갑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거는 당연히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공약의 현실 가능성을 검토하며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비판이 이어지는 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과 방향을 설정하는, 그리고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학생 공동체의 미래를 상상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느 불신으로 가득한 외부의 선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후보자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과 증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총학생회 선거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학우분들께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익명의 가면을 쓰고 거짓이 사실인 것 마냥 교묘하게 말장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생산된 확인되지 않은 추측뿐인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보도하려는 일련의 행태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에겐 연속회의가 아닌 총학생회가 필요합니다.
연석회의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학교의 각종 강행에 끌려다니기만 해야 하며 사후적 대응밖에 못해야 합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1만 6천 학우들의 학생 공동체는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뛰는 학생 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 투표가 시작됩니다. 소신껏 투표하십시오. 저희 자정에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반대나 기권으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하나하나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찾아가 듣고 시정하며 더 나은 학생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62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부후보 전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2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자정의 선본장 조재현입니다. 어느덧 본투표기간 전 마지막 유세날입니다.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고 길고 길었던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함께 선거를 준비해온 모든 선본원분들과 추운 날씨 속에서도 리플렛을 받아가며 총학생회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저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처음 학생회를 시작했습니다. 학생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하나의 단과대를 대표하는 일은 막중한 부담이었습니다. 학생회는 처음이었고 그만큼 혼자 해내기에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까지 학생회칙조차 모르던 제가 자유전공학부의 학생회장으로서 또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장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유전공학부를 위해 힘써주던 집행부원들 덕분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해준 친구들 덕분에 힘들어도 꿋꿋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생회장으로서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지, 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준 것은 자정의 후보진이었습니다. 제가 학생사회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것 또한 자정의 후보진이었습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정 후보님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공과대학 축제는 비대면 상황이라는 이유로 행사를 포기하고 이 결정을 스스로 합리화했던 제게 비대면 상황 속에서의 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지, 제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 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부후보님은 연석회의라는 소수의 희생으로 돌아가는 비정상적 체제 속에서도 말없이 꿋꿋하게 교육, 인권,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침체된 학생 사회를 살리고자 하는 부후보님의 열정이, 학교를 바꾸고자 하는 부후보님의 열망이, 학생회에 쏟은 부후보님의 애정이 저로 하여금 매 순간 치열하게 또 열정적이게 학생회에 몸담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정 후보진은 함께 학생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후배들을 챙기고 그들의 모든 길을 응원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후배들을 도와준 것은 단순히 뒤따라오는 후배에 대한 애정과 대견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와 후배들에게 베풀었던 호의는 학생사회의 미래에 대한 열정이었으며 애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정 후보진을 지지합니다. 선거운동 본부장으로서가 아닌 학생의 후배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저는 자정의 후보진을 존경하고 또 지지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1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왔고 함께 일해왔기에 선거운동 본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후배들을 갈아넣어 학생회를 굴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학생회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학생회와 학우분들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자정의 후보진은 누구보다 학생회를 사랑합니다. 자정의 후보진은 그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학생회와 학우분들의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자정의 후보진은 학우분들이 기대하는 대학생활을 만들어갈, 2년간의 총학생회의 부재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낼, 위드 코로나 시기 새로운 서울대학교를 만들어갈 후보자라고 확신하고, 그 확신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1차 유세 때도 얘기했듯이 20학번인 저는 총학생회가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정의 후보진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들이 1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정이 만들어갈 새로운 서울대학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본투표 기간 전 마지막 평일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자정이 그려나갈 서울대학교를 함께 상상해봅시다. 선거운동 본부 자정이 만들어갈 활기 가득 찬 캠퍼스가 기대된다면, 자정이 만들어갈 새로운 서울대학교가 기대된다면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62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 자정의 선본원이자 제30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선거운동본부 자정의 정후보 최혜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생활대 학생회장 직위에 두 번째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생활대 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또 지난 여름 연석회의 의장직을 맡으며 아쉬움도 또 부족함도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학보사 기자로 2년간의 시간을 보내며 아, 나도 학생회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발디딘 학생사회는 기자로서 지켜만 보던 것보다는 더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과 타협해야 했고 또 비대면이라는 상황 속에서 학우들의 무관심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학우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 힘쓰는 한편 교수님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생활대 학생회장직에 한 번 더 출마하는 것은 늘이라는 기존의 이름이 아니라 자정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하는 것은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 자정의 후보진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지난 몇 달간 자정과 함께라면 정말 학교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으로만 하던 정책들을 진짜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자정에서 준비한 공약들은 어떻게 하면 학우분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 학우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우분들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실현하기 힘든 공약 또는 학교의 운영상 맥락이나 학생회의 내 외부적인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세우기만 하는 공약을 만드는 것은 학우분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오랫동안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우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강신청 많이 힘드셨죠? 인기 강좌를 수강하는 것도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후보진은 이미 계절학기 물리학 실험을 개설하고 기초영어 탭스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자유전공학부 전공 이수 학점을 하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강신청 서버 오류 당시 정부와 본부 측과 논의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도 저희 후보진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원하기에 저희가 내세운 공약이 아닙니다. 이미 해봤었고 또 그렇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기에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 원격 강좌 이수학점 수 확대 공약을 내세운 것은 학우분들께 군대와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문제 해결을 해결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정 후보님이 이미 군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의 공동의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정 후보님께서는 이미 기자회견을 하셨고 얼마 전 국방부 차관, 하태경 국회의원, 안규백 국회의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간담회를 하고 오셨습니다. 또 저희 자정은 기숙사 택배보관소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 전 관악사 자치회 그리고 관악사와 함께하는 협의회에 참관했습니다. 여기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또 만약 당선되면 이후 학생처와 협의를 담당하겠다는 구체적인 역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희 자정을 믿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신다면 저희는 지난 몇 달보다도 더 치열한 앞으로의 1년을 보내며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총학생회가 왜 필요한지 저희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상 제62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자정이었습니다.